네. 이게 네. 지금 이름이 누구죠? 아트만두. 아트만두라는 분이 이 책을 냈나 봐. 어제 제가 그 전시회 갔었거든요. 네. 전시회요. 이런 이게 직접 그린 그림이죠. 여기 국제적인 거 아니에요? 저기는 방송 안 해. 저기도 하지. 네? 저 할 거예요. 네. 잠깐만요. 네, 방송. 말씀하세요. 저기도 이게 지금 직접 이런 그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캐리커처? 아, 캐리커처. 예. 근데 내가 내 이거 그려주기로 봐봐. 했어요. 초신인도 그리셨어요? 그려주기로 그려주기로 노무현 했어요. 대통령 그림 그린 거 봐. 그러네요.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게 지금 여기서 쓰는 게 글쎄 그걸 이제 바꿔야지. 이거잖아. 네, 이거. 이거 지금 봐봐. 네. 내가 쓰는 거 이 사진이잖아. 네, 이거요. 이걸 이런 캐릭터로 이걸 바꾸면 좋지 않나 이거. 이분 이제 그려주신대요. 네, 정의봉 들고 있는 거. 네, 얘기했어요. 네. 아, 정의봉으로요? 아, 정의봉. 네이노. 여기 이게 노무현과 친구들 희한한 시죠. 내가 하나 읽어드릴게. 꽃 쉬는 봄이 오면 봉하마을에 가겠어요. 꽃 피는 봄이 오면 봉하마을에 가겠어요.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유채꽃에 싱그럽게 물든 들판길로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가 아 기분 좋다 하면서 지나가면 나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함께 따라 달리겠어요. 꽃 피는 봄이 오는 봉하마을로 가겠어요. 아카시아 향이 온몸을 감싸고 개나리가 노랗게 물든 언덕길로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웃으면 나도 따라 웃으면서 아 기분 좋다 외치면서 달리겠어요. 이분이 시도 쓰네요. 이게 지금 이새끼 전이라고. 네. 이거 지금 인사동에서 하고 계셔. 아니 이거 좀 보자. 야 멸공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거 좀 비춰봐. 이 새끼. 저기다. 이게 지금 윤석열 이 새끼 하는 건가? 이 새끼. 아니 누가 봐도 이 새끼. 여기서 이 전시전 한다고? 네. 아, 이 새끼 전시전이에요? 그 YTN에서 있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트만. 아트만도. 네, 작가죠, 작가. 아, 이 새끼. 이 윤석열이. 근데 요 그림. 간첩소탕. 이런 그림이요. 이 멸공은 어디서 많이 봤던데? 멸경. 아. 멸경이잖아요. 멸경.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써진 것 같은데요? 재미 여기 전부 네. 이런 그림이네. 네, 다 그래요. 이거 한동훈하고 한동훈하고 윤석열 이렇게. 아, 그러네요. 이거. 이 전시에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좋다. 또 다음 그림. 그리 아니라 간식하시면서 그냥 슬슬 보시라고. 이건 누구야? 저거 기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가. 아니에요. YTN 기자랑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 모르겠네. 아닌가? 여기, 이건. 와, 잘 그리셨다. 그 세계적인, 국제적인. 전검사. 손준성. 전검사 김용. 근데 그 한동훈이가 네. 그 정진웅 검사를 고소했잖아요. 자기가 압수수색 와가지고 그 무죄 받았어요. 그러면 한 정진웅이가 무고로 고소하면 되겠네. 정당은 직무수행했는데 한동훈이가 고소해서 지금 그 삼심까지 여기 이재명 대표도 네. 있네. 이제 아주 크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딱 거기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뭐야? 화천 대유 게임, 오징어 게임 그거 한 거예요. 여기 50억 사람을 동봉이 네. 그다음 여기 닥터봉 노라운 닥터봉 화천대유 또 여기는 윤석열 떴다 국민의 별 윤석열이 유니콘 타고 있어요. 천공도 있네 뒤에. 여기는 아부의 왕 누구야 이 사람은? 쟤는 누구지? 누구지? 저 형이지 안철수. 안철수예요. 어디지 안철수 같더라. 철수. 네, 철수. 안초딩이 나왔네. 안초딩. 안초딩은 손가락 안 잘려나? 안초딩 손가락 잘라야죠. 저기가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손가락 자르는 사람이 나올 거다.
뭐 반년도 안 돼서 그랬나. 대구시장 같다. 네? 대표되고 싶어 갖고 뭐 지금 뭐. 어, 저 누가 봐도 안철수래요, 안철수. 이거 누가 봐도 줄리. 줄리죠, 줄리. 네, 줄리. 줄리. 여기 뭐야? 와, 저거는 아, 도이치 모터스의 그 회장 아니야? 도이치 모터스 윤석열. 그런가 봐, 윤석. 야, 그리. 그 김 그 회장하고 김건희. 여기 김건희하고 둘이. 재밌네 이거. 어, 아, 이게 이분이 그리신 거예요? 네. 오. 왕. 나 이거 맨날 받았었거든요. 대단하시다. 여기. 검사불체. 검사불체. 검사와 스승과 부인은 하나다. 아, 저거 좋다. 네, 여러분들 다들 안녕하세요. 저거는 뭐야? 누구지? 왕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아닌데 안경 쓴 게 밑에 전두환 아닌가요? 뭔가? 밑에는 천궁 아닌가? 전두환 같기도 하고. 전두환 같아요, 전두환.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여기 보면은 뒤에가 전두환인 것 같아요. 전두환 맞네요. 전두환과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찍은 거예요. 과연 입 다물어라. 밤새서 그리고 막 그랬다. 아, 굉장히 많이 그렸어. 나의 고독, 인생은 고독이야. 몰랐어. 이러면서. 최재형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였대요. 정직한 후보. 예고가 사절까지 보네. 다 써져. 김기현 국민의힘. 뭐 삽화 그린 거야? 삽화? 네, 캐릭터죠. 내는 홍준표. 전시회 갔다 왔거든요. 아, 이제 우리 저 초심님한테. 자기가 그려준다고. 이준석 자기 전시하는 책을 선물로. 이것도 이준석인데. 이거 저 유미 앉으세요. 이재명 후보 아니에요? 다시관을 쓰고 있는. 다시관 쓰고 목재고 있고. 이재명 후보 옛날. 아, 옛날에 소년공 때. 아, 김신욱이래요. 김진욱 고위 공수처장. 공수처장. 아. 내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 오세훈. 이명박 오세훈. 아, 저 오세훈. 안골 식당하고 저 이걸 다 그리신 거예요? 와, 잘 그리신다. 얘들은 잘못하고도 부인 많으면 다 그게 퍼즐이 맞춰져요. 그렇게 언론이 만들어가고 검찰이 만들어가서. 어? 저거는 안혜욱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야. 김승현 그 저기 아, 홍대 교수. 아, 그전에 그동안 그려놨던 걸 책으로. 네. 이번에 냈어요. 이번에 내면서 이제 그래 자기 그림. 이게 안철수네. 안철수. 이거는 저거 김종인 아니에요? 맞아요, 김종인. 아, 저기 주무셨어요? 야, 이걸로 그 맞추기 월드컵 해도 되겠다. 사무실 들어서 김성태 전. 네. 두 분이서 야 따뜻하게 주무시고 이재용. 주무세요? 김모성이. 김석희. 다들 이렇게 무기일기 있네. 저런 게 예술이죠, 저런 게.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트만. 백선엽이. 을장 쇼, 김학이. 저 김학이. 최근 순서대로 쭉 났구만. 옛날에 전에 그린 거야, 이거. 그 책을 갖고 오셔가지고. 나무 누구 김대? 나무 이사동에서. 아, 구경 가실 분들 구경. 아트만두 선제풍자 캐리커터 커처 전이었구나. 예예. 예. 근데 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요거 가보세요 여러분들. 이새끼. 이새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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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가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여러분 여기 꼭 가세요. 이거 재밌겠다. 이새끼전. 기특하기 다르니 기묘하고 야릇하.
귀를 보고 말귀를 보더라 들으니 몹시 기묘하고 이상하다는 뜻이래요. 그 책도 지금 이제 한길사에서 찍어낸 모양이잖아. 아, 책 많이 살리겠다. 목표는 방군다. 목표는 방군다. 네, 이거, 이거 사놓으시면 가보가 될 거예요. 가보. 아, 나는 이렇게 해줬어. 오, 사인까지 해서. 사인까지 해서. 오, 읽어봐. 초심 백운종 대표님께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오늘. 야, 이 사인도 역시 캐릭터 네. 작가님 다운. 이거 재밌겠어.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